자,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이고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엔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로보스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솔트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이슈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S&P 500 같은 게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제 위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오늘 간밤에 좀 상승했다라고 해서 강세 가 이어지면서 뭐 8월달 저점을 돌파하는 이 가두리권 돌파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당일의 이 최고치를 보고 있는 가격대는 일단 303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일단 3049포인트라는 8월달 저점에 또 매물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3030포인트까지 도달하면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느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장은 강세 반등했는데 한국장은 뭐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연말 이제 뭐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배당락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일 뿐이지 결국은 미국을 따라서 이제 1월 달이면은 이 박스권을 가두리권을 드디어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매물권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약세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014포인트에서 1017포인트 같은 경우가 코스닥의 주요 매물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제 갭으로 돌파해주지 않는 이상은 장중에 올라오게 됐을 때는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약세,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일 거다라고 오늘장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는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주에 약간의 좀 시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1월 달이면은 드디어 이 가두리권을 좀 돌파하는 반등장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이끄는 섹터는 최근의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6월 25일 날 최고점 코스피가 찍고 11월 30일 날에 이제 최저점을 찍으면서 3개월 하락하고 3개월 횡보하고 이제 반등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랜 하락 뒤 이제 반등인 만큼 지금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이번 반등 구간에서 좀 회복을 하면서 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잘 넘겨보시고 1월 달 한번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03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연초에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대리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저도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요. 증상이 뭐 매우 약하다라는 시각이 좀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우려는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이제 개인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경계 심리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상승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가냐 내일 가냐의 차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상승하락에 많이 지루하다고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금액이 오늘 종목당 10억 원이면은 직계 주주지수 포함해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면은 대주주 요건이 되거든요. 오늘이 딱 기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넘기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간도 좀 충분히 받았고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급 개선이 또 중요하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먼저 스타트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제 대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라든가 건설주 같은 이런 저평가주라든가 실적 성장주 위주로 가시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주 회피 물량의 기준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만 좀 넘기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인재 팀장께서는 로봇스타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을 진행한다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 상승일까 아니면 이게 좀 추세적인 상승이 될까라고 조금 혼란도 있으실 수가 있고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일단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은 나왔지만 한번 조정받고 다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재 위치에서 조정받고 가장 괜찮을 종목으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AI라든지 인공지능이 또는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 무인 생산 로봇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이 제조용 로봇 쪽으로 70% 그리고 뭐 기타 쪽으로 나머지 30%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이런 쪽의 매출이 가장 높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 많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 있지만 이 로봇스타의 좀 최대의 장점을 보고 있는 거는 이 LG전자가 어쨌든 2018년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로봇스타의 지분을 한 30%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메리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 이번에 로봇 관련된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이쪽 무인 쪽에서 LG 쪽의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전체 매출 중에서 LG 쪽 매출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에서 로봇 산업을 한다라고 할 땐 다 로봇스타에서 잡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산업의 이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이 LG 그룹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스타의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원통형 정지를 뭐 2023년까지 뭐 좀 최대한 좀 늘리겠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객사 요청으로서 지금 설비 증설이 요청이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OLED 광주 건설 쪽 공장 쪽 증설 쪽도 검토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LG 화학,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쪽이 점점점 이 확대가 될수록 이 최대 고객사를 두고 있는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로봇이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공지능, AI, 뭐 자율주행이 있을 때 어디에나 좀 엮일 수 있는 만큼 좀 조정받을 때 잘 들어가시면 충분히 괜찮은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 로봇스타가 상당히 LG 쪽 매출이 함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스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대리님.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코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엔텍은 산업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울산 산업단지 내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산업 폐기물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독과점이냐면은 울산 산업단지 내 점유율이 60%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팀 판매 가격이 유가와 LNG 등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스팀 판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이 원가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판매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실까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할 때 나오는 열 에너지 있죠. 그게 바로 스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엔텍 바로 옆에 SK 에너지와 SK 퀵 글로벌 등이 있는데 소각 전문 회사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SK 에너지와 SK 퀵 글로벌에 이 스팀 판매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250억 원의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걸 다 빼고 스팀 판매만 250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 보셔도 외국인이 10거래 그리고 기관이 9거래를 연속 매수하면서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고 지금 가격적인 위치로도 충분히 이제 기관 조정을 박스권에 대한 추세를 이어 먹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힘을 받아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팀펑크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코엔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